언젠간 슈퍼개미! 왜 빵 터졌어?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막 해야 돼. 주식도 막 해야 돼. 뭐 생각하면서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대잔치로 막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어? 때려치라고. 때려쳐! 야, 이제 5G는 좀 이제 조금 좀 주춤할 것 같고 어? 이제 대북 준비해야 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오늘 성신양의 사무개발 개폭등에서 중간에 개폭등 나왔어 지금. 중간에 서울옥션 10% 아까 착 올랐는데 팔라고 막 계좌 막 뒤지고 있었다? 어떤 새끼 선빵 때렸어. 와! 선빵 때렸어. 다시 올라가는데 괜찮아. 다 맞추네? 요즘 진짜 어떠냐면 내가 텔레그램 친구들도 깜짝 놀랄 거야. 어제 얘기하면 오늘 올라. 오늘 얘기하면 이제 또 내일 오를 거야. 진짜 잘 맞고 있어. 근데 내가 원래 좀 잘 맞아. 오늘 엄청 세잖아. 이저 건설주. 아, 오늘 건설주가 제일 세. 아닌가? 오늘 뭐 내가 얘기했던 건설주들 이제 막 이제 부릉부릉 걸렸어. 아니 뭐 호호하다가 호하다 끝나. 그냥 다 호호 생략하는 걸로. 풀무원도 좋고. 내가 그러고 뭐 하는데 엔터주 산다 그랬지. SM 라이프트장. 개폭등. 이게 얘기했잖아요. 어. SM 라이프트장. 어, 페넌트도 그런지. 페넌트도 지금. 신고 가려고 하고. 그냥 그래. 왜냐면 다 하니까. 난 다 하니까. 중국 경기 부양도 이제 가속할 거라고 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봐, 한국을 절대 적으로 못 돌려. 봐. 그냥 뭐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체면치레 그냥 액션 취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못해. 한국은 내가 볼 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공부도 잘해. 싸움도 잘해. 어? 그냥 뭐 일진은 아니어도 그래도 반에서 공부도 어중간하게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집에 집안도 좋고 뭐 그런 애인데 빵셔틀한테 맨날 막 두들겨 맞아요. 막 가난한 애 막 고아원 애 막 북한 막 이런 애들한테 막 따고 아 땡시마 막 이러고 이런 애야. 싸움 실제로 싸우면은 그냥 개작살 나는데 어? 막 그런 거야. 막 쫄아가지고 국민들 자체가 어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이미 사드 때 할 걸 거의 다 해가지고 쓸 카드가 별로 없어. 이미 그냥 이제는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니까. 나는 중국을 어떻게 보냐면 유사 국가로 봐. 그냥 보통 국가로 보질 않아. 그거는 왜냐 언제 그러면은 중국을 나라로 취급할 거냐. 민주주의가 실행되면 시스템으로 굴러가면 그러면 중국은 나라인 거야. 지금은 그건 나라도 아니야. 그냥 개인이 혼자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깡패 집단? 뭐 그런? 어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씨, 너무 말을 너무 막한 것 같은데. 신기하네. 내일부터 마스크 쓰고 좀 다녀야겠다. 마스크 다녀야겠다. 그런 거라니까? 그 반도체에 와가지고 이럴 때 있잖아. 역으로 있잖아. 우리가 반도체 니네 공급 안 끊을 테니까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 니들 그때 사드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어?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봐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반도체 공급을 안 끊을 것도 알고 가가지고 이제 대장행세를 하는 거야. 이때 기싸다고 딱 때려야 된다니까? 알았어 안 끊을게. 안 끊겠지. 사실은 끊어야 되거든 이럴 때. 끊어가지고 같이 협곡으로 갔다가 아주 고사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 형이 딱 그랬어. 화해 반드시 끝장낸다. 얼마나 터프해. 딱 이럴 때 말을 딱 섞어가지고 화해 반드시 끝장낼 나, 내가. 사실 트럼프가 아니라, 딱, 멋있잖아. 사실 럼프 형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도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다 중국이 당황했지. 이 새끼들 미쳤나? 이렇게 한, 근데 이미 쓸 카드가 별로 없어. 이미 자동차 있잖아. 나 자동차 우리 판매돼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다가 그냥 냅다 파는 게 사실 자동차였거든, B2C 쪽으로. 완전 초정 박살 났어. 그 이제 자동차 눌러놨던 거 경기부양책 크면서 다시 또 늘려주고 할 텐데 안 사. 안 산다니까. 어차피 못 팔아. 어차피 이제 점점점 줄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넘기고 중국에다 다 뺏기고 그 그냥 빤스바람으로 다 뛰어나와야 돼. 지금 방법이 없어. 그런 데야 거기는. 그거를 일찌감치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눈치를 챈 거야. 이게 유사국가라는 거를. 근데 사드 때 그나마 사드가 아주 대한민국에는 좋은 선례지. 그래도 그걸 깨닫게 한 거야. 사실 더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제라도 깨닫게 된 거야. 더 키우고 더 막 거기에 막 우리 자산들 다 넘어갔잖아. 한순간에 막 그냥
박살 나는 거라니까. 이제는 봐봐. 합자법인이잖아? 나머지 집은 우리한테 싸게 넘겨. 이렇게 나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 그냥 허허허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그래서 중국은 유사 국가라니까. 그냥 나라 시스템으로 벌써 같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 우리가 너무 취했어. 뭐, 한류 해주고, 화장품 팔아주고, 막, 그 관광 오고 할 때 있잖아. 너무 취했단 말이야. 한순간에 이렇게, 중국에도 온다 그래가지고, 막 인프라 막 깔고, 막 여기서 환영행사 막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노쇼 같은 거야. 우리 저 손님 좋다고 막 손님 막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 회사 사람들 해가지고 한 만 그릇 됩니까? 만 그릇이요? 그래가지고 막 땡비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만 그릇 준비해 놓잖아? 그럼 걔가, 비가 오네? 아니, 뭔 트집 잡아가지고 만 그릇, 만 원짜리인데, 천 원에 납품해. 그런다니까? 뻔하잖아. 뭔가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게 없는 집단이야, 이거는. 그거를 미리 깨달았어야 돼. 지금 뭐 여기서 중국이 뭐 한국을 조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네 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주식 열심히 해야 돼. 흑우거든. 지금 중국이 한국에 뭔가를 먼저 선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지능은 주식 열심히 해야 돼. 특히 내가 하는 종목 위주로. 나 막 할 때 받아주고, 나 살 때 걷다가 막 때려주고, 막 해야 돼. 그런 분들.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참,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흑우짓 할 때 가슴 아프지. 내 조국인데.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빵셔틀 흑우인지 모르겠다. 내추럴 본 빵셔틀 흑우 DNA가 있어.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뭐, 부모님도 저거야. 근데 그냥. 개뜨들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같은 반 친구잖아. 친구한테 어떻게 그래. 막 이런 거야. 이게 미국, 이게 얼마나 황당한 개념이냐면, 우리는 막, 뭐, 북한 걸 같은 민족이다 이러잖아. 미국도 이제 영국에서 넘어오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국가 간에 뭔가 분쟁이 붙었어. 우리 조상의 국가 아니야. 이거 미국에서 상상도 못 하는 개념이거든? 걔네들은, 이 새끼 이거 병원 가봐야겠네. 이게 미쳤네. 이렇거든? 근데 한국은 한 반이 그렇게 생각해. 우리 민족이잖아. 우리 반 친구한테 어떻게 해. 그래서 막 싸다고 맞아서. 등치 이만해가지고 막 팔뚝만 이런데 막 빼짝 많은 막 아빠도 없는 아빠 김정일 돌아가셨어. 아빠 없는 애들한테 막 맞고 막 가가지고 걔한테 좀 도와줘 막. 우리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그래서 나 막 도시락 다 뺏기고 막 이런 거라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뭐 보이잖아 이제 슬슬 어떻게 되는 게 이제 미국이 이제 뭐 팩트맨 형이 좋은 얘기 했더라, 어제. 나는 그 제목만 딱 보고 내가 볼 거 안 볼 거를 딱 정하거든. 근데 딱 재밌는 나는 경제 뭐 이렇게 딱 얘기 나와가지고, 이 형이 또 경제 얘기하면 또, 정말 딱 봤어. 그 형 봤는데. 앞에 이렇게 다 좋은 얘기야. 정말 좋은 얘기. 내가 볼 때 이 형이 약간 선동적이 있는데, 그래도 다 좋은 얘기여가지고,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많이 돼. 근데 막판에 투자 얘기 그걸 좀 빼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막 중국이 그렇게 해서 망하니까 또 달러 사야 된다고. 형이 사야 된다고 할 때 10원 빠졌어, 지금. 형. 어떡할 거야, 지금.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물어달라면 어떡할 거야.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난 그 선생님이 이제 막 사람 만나면 좀 줄려 그래. 좀 내가 이제 조금 지쳐가려고 그러거든. 지쳤어. 사람이 지쳤어. 그 선생님 그러는 거야. 저는요,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그날 뭐 산다, 뭐 판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앞으로 전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죠?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내가 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걸 해도 결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또 음해가 있고 벌면 벌어서 문제가 생기고 까지면 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본인 생각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거든. 왜냐면 떨어져도 내가 이거 사세요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 이거 사요. 그거 내가 팔면 난 이거 팔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다 맞을 수는 없겠지. 근데 이제까지는 얼추 많이 맞았겠지. 왜냐면 내가 뭐 이 바닥에서 좀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중산층까지 왔으니까. 근데 자기는 알잖아. 꼭 선의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질 않아. 자기는 알겠지만 나는 돈을 좀 잘 빌려주는 스타일이야.
그치? 자기 같은 나 같은 상황에서 돈 빌려줬겠어?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줘. 안 빌려줬겠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 빌려줘. 빌려주지. 자기가... 받아와. 다 받아와. 솔직히 여보, 이때까지 돈 빌려줘가지고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몇,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도 있어. 근데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타격이 컸지. 근데 이제 좀 멀었어. 근데 나는 그건 한 번 맞지, 두 번 맞지. 왼뺨에 맞아, 오른뺨을 맞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런 일이 생겨. 선의로. 근데 내가 이제는 사람들 만나서 주식하자는 얘기 그런 건 안 하잖아. 자기는 잘 알겠지만, 이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건 2부에서.